구매한 거 보여드리려고요. 이건 마시모토띠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이런 오렌지색은 거의 처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목 부분 이렇게 네모난 걸 좋아하거든요. 이 원피스는 뒤에가 특히 예뻐요. 소재 자체는 시원하고 후두두두한 소재예요. 한번 입어볼게요. 여름이어서 그런지 이런 색 옷 입으니까 기분 전환이 되네요.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더워요. 걸어만 다녀도 폭폭 찌는 날씨예요. 지금 너무 더워서 아메리카노 샀어요. 브루클린에 있는 아주 예쁜 카페에 가려고요. 가서 파르페 먹을 거예요. 브루클린에 가는 거라 차 가지고 나갈게요. 지금 나가볼게요. 요 근래 뉴욕 날씨가 폭염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브루클린에 도착했어요. 카페 가려고요. 지금 여기 카페 왔어요. 여기 카페가 깔끔하면서 너무 예뻐요. 여기 도자기 그릇도 많아서 이따가 구경해봐야겠어요. 이 접시 사이즈도 괜찮고 예뻐요. 이 그릇은 반찬 그릇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파르페 시켰어요. 이 전등도 예쁘네요. 파르페 만들고 있는 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첩받침마저 귀여워요. So pretty. Thank you so much. 와, 이거 진짜 예뻐요.
그린티 젤라또에 떡이랑 젤리, 크래커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일단 토핑이 여러 종류 들어있어서 좋아요. 녹차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오독오독 이게 씹혀서 더 고소해요. 이거 나무 껍데기 같이 생겼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씁쓸해요. 그래서 이건 꼭 아이스크림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릇들도 판매하고 있네요. 이거 예뻐요. 디저트 같은 거 딱 하나 올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릇들 하나하나 모양들이 특이하고 유니크해요. 그릇 하면 딱일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라서 가격대가 좀 있네요. 나무 서랍장이 멋스러워요. 빈티지인가 봐요. 이렇게 따로 티도 팔아요. 이건 후디카예요. 여기 티팟도 있네요. 이거 엄청 작아서 귀여워요. 제 주먹보다 작아요. 이 티팟 세트도 괜찮네요. 이제 나가볼게요. 이제 맨해튼 전경 보러 가려고요. 밖에 나왔는데 아까보다는 덜 더워요. 아까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여기 강변 공원으로 걸어오면 동선이 딱이에요. 되게 귀여워요. 공원에 오니까 맨해튼 전경이 쫙 펼쳐져요. 와, 이거 보세요. 크라이슬러 빌딩도 보여요.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꼭 와보세요. 여기는 개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가여서 그래도 덥긴 한데 바람이 불어요. 여기로 쭉 걸어보려고요. 저기 UN 빌딩하고 크라이슬러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보여요.
엠파이어 크라이슬러 빌딩 UN 빌딩이에요. 배가 지나가네요. 선착장이 깊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기 위에 동동 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아래 보면 무서울 수 있어요. 저기 보이는 건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예요. 물이 출렁출렁해요. 이제 샵들 구경 가려고요. 여기 옷가게 잠깐 구경하려고요. 여기는 스트릿 패션의 힙스터 느낌의 샵이에요. 와, 이거 귀엽네요. 무당벌레 티셔츠도 귀여워요. 크롭 디자인이에요. 공간이 예쁘게 되어 있네요. 병따개예요. 베이지색 모자도 있네요. 마카 같은 거 못 팔아요. 진짜 귀여워요. 이건 가방인데 디자인이 다 재밌어요. 나가볼게요. 갈게요. 다른 곳들도 구경 가려고요. 여기 귀여운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요. 나무 제품이 많네요. 이거 나무 접시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엄청 커요. 샤워 젤이래요. 이 동네는 자유분방한 느낌이에요. 여기 화초가게 잠깐 구경할게요. 이런 화초 같은 거 파는데 힙하게 돼 있어요. 하이. 와, 화분 진짜 크네요. 여기 위에 화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작은 식물부터 큰 식물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아, 이거 동글동글 귀여워요. 아무래도 식물이 많아서 그런지 공간도 더 예뻐 보여요. 이제 땡볕이에요. Many things have changed around since you have changed your mind. Wondering who you're with today. And if you're thinking about me ever since you've gone away. Son, I've gotta toughen up. I whispered to the mirror. Remember how it felt before I never wanted to get it. 지금 간단한 소고기 말이찜 만들었어요. 소고기 안에 팽이버섯이랑 부추 넣어서 돌돌 말았어요. 오늘도 역시나 엄청 덥네요. 장보려고 나왔어요. 이거 홀푸드 왔어요. 여기 안에는 엄청 시원해요. 체리 사려고요. 이렇게 두 개 골랐어요. 지금 장 보고 아메리카노도 샀어요. 그런데 제가 비빔면 위에 오이를 올려 먹으려고 오이를 사러 나왔는데 깜빡하고 오이를 안 샀어요. 'Cause I